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 시작하면 돼요? 했네. 네. 박스는 자닥 이렇게 써져 있고 평소에 보던 박스들이랑 특별하게 뭐 다를 건 없고 아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MOAB2 EVO 케이스 근데 이거를 MOAB로 읽어야 될지 모아브라고 읽어야 될지 아무튼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뭐 중요하지 않을까? 뭐야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반 빼면은 손잡이 옆에 있어요 오 옐로우 박스가? 네 예쁘게 잘 되어있어요 오 밑에도 뽁뽁이 있네요 뽁뽁이 네. 정답 그리고 그래서 자닥을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택배도 가능을 하다 본체로 다 한다 그래 아, 물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택배로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팽 그립 이게 이제 피팅 이거는 CPU 블럭 오 어? 뭐? 생각보다 조그맣네요? 그쵸 이게 어, 승마계 동구자 많이 작은데요? 네.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손잡이 포함이면 이제 밑에부터 36, 37 맨 밑에부터는 여기가 19 미대 기준으로 19 어.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엄청나게 조그마요 제가 이거 조립했던 것보다 훨씬 작네요 그쵸 이것도 조립하면서 이제 작은 케이스였는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 막 LP 케이스 이거 빼고는 그 정도 크기 정도? 이 앞이랑 높이가 진짜 라디만 빼면 사실 LP 그쵸. 느낌이 나죠 라디만 빼면 진짜 LP 케이스 느낌이라서 LP에다가 라디 붙였고 모태파워 붙인 그런 느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 뭐죠? 라이저 케이블 라이저 요거는 포함되어 있고 라이저 요것도 판매하는 거 5만원 다 넘어가잖아요 5만원 10만원 사이 진짜 싼 게 3만원 D&D는 7만원 커세어도 한 4-5만원에 풀렸었고 그 정도니까 어쨌든 중간값으로 잡고 한 5만원 네. 일단 부분 보도록 하죠 요거는 피팅 일단 동간 잘려가지고 끝부분 마감 처리도 다 돼 있는 거 같은데요? 끝부분 마감 처리 어우씨 안쪽 엄청 날카로워요 끝에 처리가 이게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네 조금 근데 이걸 막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살짝. 많이 막 뭐 해서 안... 막 안쪽에서부터 막 이렇게 까지 한 건 아닌데 근데 뭐가 그거냐면 자르고 나서 이게 그 뭐랄까 약간 사선 처리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이거 넣으면 잘못하면 좀 모링이 찢어지는 거 찢어질 수... 안 찢어지더라고 제가 사무실에서 쓴 컴퓨터가 크롬 동관인데 뭐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안 찢어지더라고 저는 한번 안 써봤다 보니까 저는 모릅니다 한번 써봤다 보니까 요 정도? 조금 거칠어요 안쪽이 위쪽에서 이렇게 만졌을 땐 그게 안 느껴지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만지면 잘못하면 베일 것 같은 그 정도?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제품은 제 돈 주고 샀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 컴퓨터의 용도가 오버 시스템 사무실에서 DP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쓸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안 좋으면 네. 이거 피팅이 어디 OEM인가요? 모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가지고. 네, 일부러 사전에 정보를 피팅이 어디 건지 뭔지. 저도 몰라요. 네. 색안경 끼고 보기 싫어가지고. 뭐 일단은 써보면 알겠죠. 일단은 봤을 때는 느낌 약간 EK급 많이 따라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닥에서 뭐 어디 OEM을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자닥에서 생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피팅의 방식은 EK급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퀄리티? 근데 이거 7이랑 이 느낌, 이 들어간 느낌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꽉 물리고 이거 일단 도색이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벗겨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이거 설명서 안 봐?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설명서 없습니다 설명서 없어? 없다고요? 그럼 이 개인이 어떻게 만들 조립 가이드가 PDF 파일로 전송해 주신 게 있거든요 아, PDF 파일로? 네. 아,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에 그러면 뭐 QR 코드가 있다던가 아까 없어 안 보였거든요, 여기 일단 제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이트에 개인 유저들이 볼 수 있게 있는 건가요? 사이트에도 아직 매뉴얼이 제공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매뉴얼 없다고 뭐 만들겠어요? 그렇죠. 오, 와, 진짜 잘 돼 있다. 난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떤 거예요? 균일도. 글카 블럭에서도 한 세네 개 보입니다. 점 하나, 둘. 애교로 봐줄 수는 있으나 완벽히 매끄러운 정도가는 아니다. 좀 닦았는데 이 정도 그래도 제 얼굴 보이니까 됐다 이건 진짜 괜찮네요 퀄리티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가공 잘 뽑은 것 같아요 약간 재질이 여기가 그 까끌까끌하다고 해야 되나? 각이는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워터블럭들보다는 훨씬 괜찮아 보이지 않나 설명서도 해봅시다 저희가 사용할 펜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프레셔에서 나온 프리즘 AM 원래 있던 펜에다가 RGB만 달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제품인 건가요? 신제품입니다 아예 신제품 기존에 있던 펜하고는 모양도 다르다 이게 3개 세트짜리
여기 5V짜리였나요? 네, 5V로 RGB 저거 달아볼까요? 펜은? 네. 잠시만, 뭐야 이거? 머리가 아니, 머리 드라이버가 아니고 이것도 육각이네. 육각이네. 여기까지 그거 장착했고 이제 추가로 더 장착을 해야 되는 게 파워를 넣어야 됩니다. 이쯤에서 제품 설명을 한번 해볼까? 이 시스템에 들어갈 제품들을 컴퓨터 부품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펜은 금방 보여드렸듯이 스펙터 펜 넣고 CPU는? CPU는 역시 축구보 9900K 네. 그리고 메인보드는? 막시보스 지니. 지니. 호환 가능한 메인보드가? 지니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지니, 네. 하나는 스트릭스 I. 아, G모델이요? 스트릭스 Y는? RTX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CPU, 아, 맞네, 또 다르네. CPU 위치 때문에? 어차피 되는 게 그러면 스트릭스 G, 정정. 일단은 스트릭스 G. 일단은 그냥 이것만 사시라고. 저희는 무조건 G니만 쓸 거예요. 왜냐면 스트릭스 G보다는 이게 훨씬 더 그렇죠. 보이니까. 왜냐면 애초에 이거, 이거 사실 케이스 가격대가 있는데 아, 이거 사실 분이? 이걸 사야죠. 그렇죠. 스트릭스를 아니죠. 이걸 이거 그렇죠. 99에는? 그렇죠. 99는 역시 막시. 지니. 이과장님 집에서 보드 못 씁니까? 지니 사용. 지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펙스. 저도 오과장님 에이펙스. 네. 저는 포뮬 쓰고 있습니다. 포뮬 좋죠. 네. 그냥 저는 오직 갬성. 그리고 램. 보면 램이 딱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뭐야 생각보다 작네요. 거의 뭐 약간 도미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그렇죠. 위에서 봤을 때는 네. 어? 뭐야 도미인가? 어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좀 날카로운 네. 도미 느낌. 국내 유저분들이 잘 보기 힘든 자닥 램. 네. 3600에 실 17 17, 19, 39 8기가짜리 2개. 그래서 글카는 래퍼 기반 제품만 래퍼에서 이 제품을 선정한 이유가 제 개인 돈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일단은 컷을 했을 때 AS가 되냐 안 되냐. 그쵸. 딥판 뜯었을 때. 딥판을 뜯었을 때 AS가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품 선택은 갤럭시로 했고요. 그중에서 그냥 가장 저렴한 모델로. 래퍼 기판에서 뜯으면 AS 되고 저렴한 모델은 네. 역시 갤럭시죠. SSD 설명은 부장님이 이거 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970 에버 플러스. 이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뭐 끝이에요. 네. 파워는 이건 저희 이과장 이거 사자고 해가지고 여기 작은 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SFX 사이즈. 아 케이블이 전부 뭐 좋네요. 얇네요. 슬리빙인데도 보통 이제 이렇게 그냥 따로 나오는 슬리빙 케이블이 아니고 좀 얇은 반 정도 두께. 괜찮네요. 이 사이즈는 마지막으로 본 게 나 리안이 보트할 때인 것 같은데. 이런 파워 한번 보면 이제 아 ITX 케이스 사야 되나? ITX 케이스.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 그렇죠. 아 근데 진짜 파워가 진짜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퍼펙트. 그러면 메인보드는 완성. 완성. CPU 블록까지. 복구합시다. 밥 먹고 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글카 순행을 하고 이거 맞아. 나머지 호스들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네.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조립 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솔직히 이 뭐야 이거 연결하는 거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었죠. 지금 동간 연결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빼고는 제가 하던 수냉이랑 똑같은 거랑 다름 없는데 지금 조립된 거만 전 처음 봤을 때 LED가 이거 밑에 달린 LED랑 이게 CPU 블록 LED가 은은하다고 해야 되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특히 이쪽 CPU 블록이 그라데이션처럼 돼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보니까 광량이 약해 보이네요. 광량 엄청 센데 램은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거 모듈이 그대로 보여가지고 좀 정면에서 보면 눈이 좀 아파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은은하게 괜찮은데 정면에서 봤을 때 좀 그렇다는 거.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LED 나오는 게 크게 없는데 이거 여기 이제 수온 표시되는 거 있고 이거 전원 버튼. 이거 전원 버튼. 잘 모르겠네요. 혹시나 모르겠네요. 켜지는 게 사실 이게 좀 신박하잖아요. 이렇게 체온을 인식하는지. 지문 인식인 줄 알았어요. 지문이. 일단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실물이 확실히 괜찮아요. 일단 작아서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확실히 작은 게 자꾸 마감은 괜찮고 거치해둘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다가 구매해서 판매점이 단 세 군데만 지금 공식 대리점으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데서는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없으세요. 오브 시스템이 그 세 군데 판매점 중에 한 군데로 이번에 돼서 자답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 이거를 두 대를 더 판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네. 전시에 두고 나머지 이제 새로 만들어서 혹시 주문 들어오면 두 개를 판매하시면 이제 두 대가 팔리면은 그 다음 재고량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 약간 이제 또 품절 상태가 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였죠? 금액은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헉 했었거든요. 네? 이랬어요. 얼마라고요? 그랬었는데 약 이제 한 150만 원대. 블럭이 포함이죠. 커스텀 순행 부품 일체. CPU 블럭, 글카 블럭. 아 메모리도 있고. 그쵸? 요 메모리도 주는 거였죠? 메모리는 이번에 증정 행사예요. 아~ 일단은 초도 물량 10대만 지금 이제 한국에 처음 런칭하는 거다 보니까 아~ 10대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케이스에 포함된 건 아닌데. 네, 포함된 건 아니고 이번에는 증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16기가로 이번에 증정되는 제품이 8 곱하기 2 해서 16. 기가 제품으로 16기가면 램이 한 10만 원 정도, 뭐 높게 잡으면 뭐 한 20만 원, 뭐 그래도 그 정도의 그냥 이번 초도 물량 열대에는 이 메모리가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보통 코 순행 들어가면은 못해도 뭐 CPU 블럭, 글카 블럭 사고 피팅 몇 개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좋은 제품으로 가면 보통 돈 1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그쵸. 근데 뭐 바로나 이런 게 좀 저렴한 제품으로 하다 보면 한 60만 원, 뭐 좀 좋은 제품으로 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은 케이스까지 포함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 비쌌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쵸? 뭐 사람 따라서 보면 다르겠죠? 네.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방 고생하셨고요. 저는 자러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언니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30 시간 못 주무셨다고. 네, 좀 오래 못 잤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제 운전해서 가시는데 조심하시고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눈진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실사 온도 체크는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사장님이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CPU 오버클럭은 안 한 상태고요. 초반 온도가 그래픽카드는 60도 초반, CPU는 60도 중후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면 거의 70도에 가까운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래픽카드 온도가 순행인데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수온이 46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2열 라디 하나로는 그래픽카드 순행까지 커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온도가 커스텀 순행 수준이 아니고 공랭 상급 수준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온이 40도 중반 정도가 되면 CPU 오버클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도 몇 장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디자인은 이쁩니다. LED도 이쁘고요. 여튼 이 컴퓨터의 성능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 보여드렸는데 이 컴퓨터 구매하실 분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오버 시스템에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링크에 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링크 치기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에도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